안녕하세요. 유튜버 시골쥐입니다. 오늘은 벌써 2023년 1월 1일인데요. 다들 새로운 한 해가 정말 기대되시죠?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쉽게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주제들은 총 9가지이고요. 제가 이 9가지 주제들을 오른쪽에 빙고판을 만들어 왔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씩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이 빙고판을 토끼로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최저임금입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오르는데요. 이건 작년 대비 약 5%가 인상된 수치입니다. 그럼 이거를 주 40시간 곱하기 5주로 환산을 하면 월 환산액은 200만 580원이 됩니다. 제가 20살 때 최저임금이 5,000원 정도였는데 제가 겉으론 젊어 보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나이를 먹었는지 짐작이 조금 되시겠죠? 속상하니까 최저임금은 여기까지 토끼로 칠하고 다음번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만 나이입니다.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가 도입된다고 해요. 만 나이는 각자 출생일로부터 시작되는 나이로 앞으로는 한 해가 지난다고 해서 다 같이 한 살씩 먹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이 지나면 한 살을 먹게 됩니다. 그럼 저는 생일이 조금 느린 편이라서 두 살이나 어려지는데 아주 기분이 좋은 정책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만 나이를 쓰고 친구들 만날 때는 세는 나이를 쓰고 거기다가 1, 2월생은 나이가 두 개였었죠. 이제는 더 이상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나이도 토끼 도장을 찍고 다음 교육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입학금의 책정 근거 그리고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저도 대학에 입학할 때 입학금을 96만 원 정도 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학비가 비싸서 거기다 입학금까지 내기에 굉장히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부담을 조금 덜어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에도 토끼 도장을 찍고요. 다음은 밑에 있는 소비 기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식품마다 표기되어 있는 유통 기한이 소비 기한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날짜가 달라질까요? 두부의 경우에는 유통 기한이 17일인 반면 소비 기한은 23일입니다. 햄의 경우에는 유통 기한이 38일인 반면에 소비 기한은 57일이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유와 같은 유제품들도 이제 소비 기한이 늘어나게 되는데 품질 유지를 위해서 냉장 보관 기준 등이 좀 개선되어서 2031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난 거는 그냥 좀 찝찝하긴 하지만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그런 찝찝한 느낌들을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비기한에도 토끼 도장을 찍고 다음은 우회전 신호등으로 넘어가 볼게요.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비보호 우회전은 불가능하고요.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벌써 곳곳에 설치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다 유념하셔서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토끼도장 꼭 찍고요. 통합정기권 마일리지 신규 사업입니다. 기존에 지하철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아마 지하철 정기승차권을 끊어서 다니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정기권은 서울에서만 그것도 지하철에서만 가능했었죠. 심지어 사용기간 30일이 지나면 내가 60회를 쓰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요 이 승차권이 통합이 돼서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버스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 정기권은 기존 정기권과 동일하게 30일 동안 55,000원으로 총 60회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30일 동안 60회 중에 이용하지 못한 최대 17회에 대해서는 추후에 마일리지로도 적립을 해준다고 합니다. 통합 정기권은 꼭 발급 받으셔야겠죠? 다만 이건 참여 지자체 공모를 거쳐서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통합 정기권도 다들 이해하셨죠? 그러면 토끼 도장 꽁 찍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제는 병사 봉급 인상입니다. 올해부터는 병장 월급은 100만원,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병은 60만원으로 봉급이 오릅니다. 사실 우리 병사분들이 나라에 헌신하는 거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은 부족한 봉급이지만 이를 시작으로 점차 봉급이 계속 올라서 우리 병사분들이 합당한 봉급을 받길 희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끼 도장 찍어볼까요? 다음 주제는 부모 급여입니다. 올해부터는 0에서 11개월 아동들에게 월 70만 원씩을 부모 급여로 지급을 해서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 부모 급여는 2024년까지 1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토대로 많은 가정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모급여도 도장 찍고요. 마지막 주제는 주거입니다. 올해부터는 청년주택 5만 4천 호가 공급될 예정이에요. 청년주택은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청년주택은 역세권의 우수한 입지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시세 또한 70% 이하인 금액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저도 청년이다 보니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게 조건만 되시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만 19세에서 만 39세 무주택자, 생애 최초 구입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청년주택을 자세히 알아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9가지 주제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어느새 빙고판이 제가 직접 그린 귀여운 토끼들로 완성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가장 기대되는 정책이 무엇인가요? 네? 제 의견이 궁금하다고요? 저는 여러분 두 번째였던 만나이 정책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저는 생일이 늦기 때문에 일단 두 살이 깎이거든요. 정말 너무 기쁘네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이 기대되는 정책이 많이 궁금한데요. 댓글로 기대되는 정책을 작성해 주시면 대한민국 정부와 저 시골쥐가 여러분들의 2023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2023년도 멋진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